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과 함께 주요 빅테크 기업들 오늘도 시간 외에서 여러 발표들이 나왔는데요. 시간에서 여러 주가 방향성이 엇갈렸던 만큼 주요 기업들의 실적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서학개미들이 사랑하는 종목 중 하나인 테슬라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앞서 함께 확인해봤던 2분기 차량 인도 대수, 그래도 그 전분기보다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출은 나쁘지 않았지만 EPS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시간의 거래에서 가격이 하방 쪽으로 기울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2분기에 테슬라 매출액 같은 경우는 255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분기에 주당 순이익이 0.52달러로 월가 예상치인 0.62달러를 밑돌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식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에만 83만 대 정도의 차량을 판매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는 총 7% 정도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또 올해 2023년에 인도했던 180만 대를 넘어서려면 하반기에는 최소 100만 대는 더 인도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 있겠죠. 좀 아쉬운 실적이긴 합니다만 월가는 당장의 실적보다는 하반기 판매 전망과 또 로보택시의 운영 계획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 출시 계획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평가를 내밀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전망은 상반기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디버터 자산운용의 파트너 진 먼스터는 9월 분기 인도량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24년의 전체 인도량이 전년보다 결론적으로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약 15% 정도 추가적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에 바닥을 찍고 내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실적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만 하반기 판매 목표와 이 전망 지침 상향 여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관심사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11주 동안 테슬라는 70%의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해당 부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 밤 열리는 미국 증시에서 추가적인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오늘 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갔던 기업이 있죠. 바로 구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글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매출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에 EPS까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말 그대로 깜짝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덕분에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알파벳의 2분기 매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847억 4천만 달러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상회한 모습이고요. 2분기의 주당 순이익도 1.89달러 기록하면서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검색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에 힘을 입어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클라우드 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분기 매출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순이익 또한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2분기 광고 수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이면서 4개 분기 연속으로 알파벳은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 확인에 앞서서 오늘 장 초반에는 약간의 힘이 빠지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알파벳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아마존.com을 넘어서기 위해 추진했던 31조 원 규모의 사이버 보안회사 위즈의 인수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의 클라우드 확장 전략에는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달 초에 알파벳이 위즈라는 스타트업을 230억 달러에 인수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한 차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위즈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기업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중요한 위험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기업 가치는 12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기대와는 달리 위즈의 CEO 같은 경우
경우는 오히려 우리는 IPO로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알파벳과 인수 소식에 대한 거절설을 확실하게 표명을 했고요. 일단 외신에서는 이런 소식이 결론적으로는 구글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실적과 함께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추가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유력한 매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애플도 폴더블폰을 만든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해당 이미지는 확인된 사진은 아니고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예상치 이미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화웨이나 삼성 같은 경우는 폴더블폰 출시를 했죠. 다만 아이폰은 폴더블 업계 안에서는 약간은 늦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도 폴더블폰 지금까지는 아이디어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내부 코드명이 B68이라는 이름 아래서 폴더블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디인포메이션은 애플이 드디어 이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애플이 새 기기의 부품 조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아시아의 공급 업체와 접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폴더블 아이폰은 2007년에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온 이후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가장 큰 디자인 개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블 아이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 시리즈와 유사한 이 클램쉘 디자인을 특징으로 할 것으로 현재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 화면이 접히는 부분에서 주름을 없애는 것에 대한 기술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왔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기술을 어느 정도는 다 보완해가고 있는 단계로 시작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플이 예상했던 것만큼 좋은 화질 혹은 좋은 품질의 폴더블 폰 출시가 어렵다면 결론적으로 애플은 출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치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폴더블폰 시장 지속적으로 시장의 점유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에서도 폴더블폰 시장 49%나 상승을 했고요. 6개 분기 연속으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약간은 지각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애플의 새로운 핸드폰의 디자인이 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줄지 해당 부분도 챙겨보시죠. 다음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M7 기업들의 소식들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소식 새롭게 내놨습니다. 불과 지난 4월 달에 이 모델 라마 3 버전 출시를 했는데 3개월 만에 새로운 버전을 업데이트했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생성형 AI 쪽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다시금 시장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는데요. 일단 챗 GPT보다도 성능이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라마 3.1 모델 같은 경우는 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 여러 평가 항목에서 오픈 AI의 최신 모델인 GPT-4o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메타가 출시하는 모델 크게 세 가지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소형 모델들은 챗봇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딩 AI를 작동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메타는 이전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번 라마 3.1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제공한다고 밝혔고요. 구글 AI나 구글 같은 경우는 AI 모델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고 또 매달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사들과 대비해서는 확실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처럼 여러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해서 이 생성형 AI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성능 측면에서는 현재 구글이나 오픈 AI 그리고 메타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저들에게 얼마나 더 유저 프렌들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가격적인 경쟁력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따라서 시장의 점유율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위치에 놓인 것 같은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오는 7월 31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또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지 메타의 흐름도 계속 확인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은 내리고 이더리움의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더리움의 현물 ETF SEC에서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과거 비트코인의 현물 ETF 출시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의 현물 ETF 출시하고 나서 오히려 한 달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3% 정도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340달러선 부근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반등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6,500달러 선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첫 100 거래일 동안 100억 달러 이상 유입이 됐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60억 달러까지 현물 ETF를 통해서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당장 하루에 유입량 어느 정도 체크가 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